안녕하세요. 마리마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안녕하신가요? 전국에 눈이 많이 왔다는데 이곳은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눈싸움도 아직 못 해봤답니다. 밖에를 안 나가서 그렇게 그런 일도 있었겠지만요. 오늘은 밖에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하늘이 맑지가 않네요. 황사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동안 제가 조금 제가 원래 생겨 먹기를 목이 조금 약해요. 목이 약해가지고 조금 감기기만 걸리면 목소리가 잘 안 나와서 영상도 못 찍고 못 올렸답니다. 이 아주 혹한기 한파를 지낸 우리 베란다 다육이들은 어떻게 있을까 하고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 이 예쁜 매직잼 골드도 이제 자꾸 햇빛이 부족하니까 물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꼬집기에서 놔둔 흑법사, 청법사 얘네들은 무진장 막 올라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우리는 아주 이렇게 연수를 묵어가면서 계속 제가 예쁜데 싸다 그럼 데려오고 있어요. 라울 수집가도 아닌데 그렇게 모으고 있답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라울만 집안에 가득 찰 수도 있답니다. 아, 예쁘죠. 루돌프가 이거를 한번 적심해 보고 싶어요. 근데 잘못될까봐 못할 것 같아. 이게 잘 굳혀져서 엄청 단단한데 이걸 잘못 자르면 잘못될까봐. 그리고 요 창아에는 참 신기하죠. 금인데 지금은 또 물이 빠졌어요. 이게 옆면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중빛이 나는 이런 건데, 야 이름이 샤인보우예요. 샤인보우. 샤인보우인데 참 샤인보우처럼 생겼네요. 아이고 괜히 뺐네. 또 안 들어가네. 러블리. 그 러블리 로즈도 이렇게 얼큰이가 되네요. 이거 원래 얼큰이 러블리 로즈가 아닌데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매직잼 골드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라우라우 매직잼 골드. 저거는 작년에 키운 거고 올해 매직잼 골드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가격이 아주 착하게 있어서 제가 요 아이랑 또 요 아이랑 드렸답니다. 그럼 내년 가을 정도 되면 얘네들 또 굳히고 굳혀져서 아까 그 빨갛고 예쁜 것처럼 되겠죠? 선인장. 가시가 많은 선인장은 싫어해요. 마리맘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가시가 별로 없는 선인장은 사랑합니다. 갑자기 보니까 이게 생각이 여기서 보였어요. 아라베스크. 연지곤지구요. 우리지. 순간 제가 이러고 가만히 있을 때는 쟤 왜 저러지? 생각하시죠? 왜 그럴까요? 맞춰보세요. 앵초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났었답니다. 이 앵초는 작년에 제가 3,000원 주고 드렸는데 1년 넘었어요. 1년 넘으니까 숫자가 엄청 많아지면서 두 개로 나눠놨어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한 포트에서 두 포트로 나눠서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한 포트를 지금 어디다가, 아 여기 있구나. 와 이게 완전 대양 촛불이, 촛불을 그냥 조그만 거 사니까 너무 빨리 녹더라고. 그래서 제일 큰 촛불을 샀더니 이거 1년 12달 24시간을 계속 키워놔도 일주일이 넘게 이게 가요. 정말 오래가서 좋더라고요. 엔초 여기 떠 있습니다. 한 포트가 이렇게 나뉘어서 꽃도 섞여져 있었고 예쁘죠? 이게 지금 여기가 제가 하루 종일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어놓다 보니까 꽃들은 잘 안 피어요. 지금
다육이들은 좋은 세상인데 꽃이 잘 안 피어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꽃은 따뜻해지면 또 필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 또 새 식구 라울이가 이렇게 조그만 애들을 어제 제가 2,000원씩 주고 4개를 가져왔어요. 이게 2,000원. 근데 잘 단단해졌더라고. 완전 푸르지도 않고 이렇게 커요. 이게 2,000원이라서 제가 또 요 상태로 조금 놔뒀다가 더 단단해지면 합식하려고 네포트를 사왔어요. 너무 싸죠? 아, 그리고 이렇게 밥이 많은데 대신에 오면서 이렇게 풀다가 저기 택배로 오면서 이렇게 끊어진 것 같아요. 근데 괜찮아요. 요건 요거대로 다 잘 꽂으면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가성비 좋게 레티지아. 레티지아를 제가 너무 예쁘게 키우다가 잘못해가지고 약간 냉해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컸던 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저는 사라진 애들을 다시 키우는 게 키우고 싶습니다. 키우는 게 아니고 키우고 싶어서 요거 가성비 너무 좋죠. 이거 만원 주고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렇게 커요. 와 진짜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그런 다육이 가격인 것 같아요. 덴트라잼인데 얘도 빨갛던 게 물이 싹 빠고 참 벨타나고 요런 것들 이렇게 보세요. 예쁘죠? 다육이가 큰 것들은 좀 창이라든가 이런 큰 것들은 다 옥상에 가 있어서 옥상 온실에 너무 잘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면 꼭 좀 영상을 찍어 와야지 해놓고 그냥 와요. 있게 돼서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 것밖에 왜 찍을 수가 없는데 자꾸 갈 때마다 잊어먹고 오게 됩니다. 점점 생각도 빨리 안 나고요. 이름도 자꾸 생각이 안 나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꼴랑꼴랑 목숨이 다 하는 것 같아도 버릴 순 없잖아요. 다 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예쁜 모습 보기 위해서 한 그 근데 여러분 냉해를 많이 입은 국민이들은 어떻게 국민이는 살아나기 가망이 거의 없는 데다가 만약에 창이 4개를 입었다 심하게 입었다 그럼 살아나도 몇 년이 걸리고요. 너무 지저분해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버리는 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예쁘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마리맘네 베란다 다육이들은 어떻게 있나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요새 조금 바쁜 일이 있어서 빨리 찾아뵐 수도 없고 또 영상을 자주 담을 수도 없어요. 계속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피곤함도 더하고 뭔가 감기도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고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고 나가라 나가라 보냈지만 제가 좋은 집 붙어갖고 떠나지도 않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러고 있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못 찾아뵙더라도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냥 주저리 생전신고 했답니다. 추운 겨울날 감기 들지 마시고요. 오늘 같은 날은 지금 베란다 온도가 이렇게 11.3도의 영상 이런 날은 그냥 온종일 아침부터 해 떨어질 때 해가 떨어질 때가 아니고 한 7시 저녁 7시 돼야 저는 문을 닫아요. 베란다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 남양집이 아무리 이 조그만 1.5평 베란다인데도 있을 건 다 있잖아요. 이렇게 없는 게 없어요. 이렇게 이 조그만데 완전히 블럭 쌓기를 너무 잘해놔가지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벤자민 가든에도 엄청 잘 쌓아놔가지고 요렇게 제가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싹 비워놓고 물 주기 좋은 공간도 다 비워놓고 그러고 잘 있습니다. 이게 요새 날이 조금 썰렁하면 해가 쫙 떠요. 그러면
이 다육이들이 더 좋긴 한데 날이 또 밖이 조금 푸근하면 이렇게 약간 흐린 날처럼 이러는 게 있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그래도 올해는 뭐 냉해 한 다섯 개 정도 입힌 것 같고, 제가 너무 늦거라 하고 밖에 놔뒀던 것들이 냉해를 입었어요, 거리 대해서. 그런 것 빼고는 뭐 냉해 입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올해는 잘 버티고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한가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도 주저리 누군가는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요새는 좀 바쁘니까 이해해 주세요. 자주 빨랑빨랑 못 찾아뵙더라도요. 여러분 올 한해도 수고하셨고요. 새해가 또 밝아오는데 어찌 이렇게 시간은 빠를까요? 그래도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많은 우리 구독자님들, 유치님들 수고하셨고요.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새로운 새해에 복도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